짠내 인생 그 세 번째 순서로 가수 차오름 씨를 만나서 어떤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의 골프 소재 트로트 노래 오빠는 골프스타. 오빠는 골프스타야.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골프 공을 치시면서도 제 노래를 틀고 이게 골프 라운딩을 하시고 조금은 실감하는데 네. 사실 뭐 행사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고 네. 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재밌는 노래를 발표를 하시긴 했지만 정말 인생은 순탄치가 않은 그런 짠내 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가와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출판한 책인데 이 책이죠. 예. 네,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했지만 그 부분만 제가 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벌가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혼한 지 불과 1년, 2년 만에 제가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삶과 환경의 차이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성격 차이와 어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년 정도도 못 살고 별거를 하고 제가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됐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혼을 하냐 마냐 그 과정에서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번개를 맞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충북 보은이라고 하는 보은군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레슨을 하고 충북 청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 스케줄 때문에 갑자기 저도 잘 타지 않던 오토바이를 갑자기 이렇게 타게 됐는데 단 한 번도 뭐 오랜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탔지만 단 한 번도 저는 넘어진 사고조차도 없었어요. 이제 가다가 갑자기 고개에서 고개를 탁 넘었을 때 번개가 쳐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바로 제 눈앞에 떨어졌고 두 번째 오는 번개가 제 이쪽 옆에 차 제 차 이쪽을 때린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맞고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로 한 15m 낭떠러지로 오토바이와 함께 제가 추락을 했고 네. 오토바이가 저를 덮쳤죠. 오토바이가 다 부서져 가지고 뼈가 다 부서져 갖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저도 아는 사실인데 네. 제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에 이 왼쪽에 있는 모든 어깨뼈 갈비뼈가 전부 들어와 가지고 이 뼈를 다 뽑아내는 데만 해도 네. 10시간 대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뽑아서 다시 장기 꿰매고 자르고 뭐 폐도 자르고 네. 뭐 이런 대수술을 거쳐서 한 이틀 동안 수술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9일 만에 깨어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깨어났는데 온몸을 다 묶어놨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꼬리뼈 있는데 녹창도 나고. 네, 저도 엑스레이 사진을 잠깐 봤는데 정말 선명하게 나사 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긴 게 아홉 개가 박혀 있어요. 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6개월이 지나고 신경외과 박사님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아무래도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왼쪽은 아마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 왼팔에는 20% 30% 정도밖에는 감각이 없어요. 멀쩡하게 뭐 골프하고 운동하고 막 레슨하고 활동하다가 당신은 걸을 수 없대. 평생. 뭐 통증이 오고 아프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지? 나 뭐하고 살지? 그 진단은 저한테 사망 선고였어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네. 태국으로 건너가서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거기에서 N이라고 하는 태국분 기인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나오는 뜸 침 놓고 뭐 이런 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반 강제로 목을 돌리고 이제 몸을 돌리는데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게 지옥이구나. 예. 눈물이 나요. 그냥 제 머리를 발로 밟고 이렇게 몸을 비틀면 고통이 지금도 생생한데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줬으면. 내가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보장이 없는데 내일 아침이면 이 고통을 또 느껴야 되고 여기에서 3개월, 6개월을 이 고통을 참는데도 한 발도 못 뛰잖아. 언제부터 이게 몸이 좋아지고 차도가 생겼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거의 1년 거의 다 됐어요. 다른 나라하고 느낌이 달랐구나. 다른 나라하고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한 발, 두 발 이렇게 세 발을 이렇게 걷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저 치료해 주시던 할머니가 저를 안고 너무 많이 울은 거야.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첫 발을 뗀 거예요. 점점점 걸음수도 길어지고 횟수도 늘어나면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그렇죠. 정상인에 비슷하게 그렇죠. 걷게 된 거죠. 제 몸이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는 이거 내가 다시 골프채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칠 때마다 뚜껑 열리네. 국민 골프송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되셨는지 갑자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